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얼마 전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무려 2주 동안이나 주간 업데이트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토바이는 폐차가 되었고 직장은 차 끌고 다니고 있으니 앞으로 큰 사고는 안 날 겁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고 GTA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A 6 두 가지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 GTA 6 첫 번째 트레일러 소식 전달해드렸는데요. 내용 전문은 락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뒷담화 해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눌러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GTA 6 트레일러 공개일이 누락이 되었죠.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락스타 25주년 기념일이 정확하게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이날 GTA 6 첫 번째 트레일러 예고편이 공개될 가능성 90%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의 투자자 컨퍼런스 콜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GTA 차기작 GTA 6의 예약 판매량, 판매 예상 수익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회의 결과 정리해서 다음 주 주간 업데이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GTA 온라인의 두 가지의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스프렁크 앤 이콜라 챌린지 이벤트. 11월 9일 목요일부터 11월 30일 목요일까지 3주 동안이나 진행이 되는데요. GTA 온라인 모든 유저가 자판기에서 스프렁크와 이콜라 총 1억 캔을 마시게 되면 스프렁크 앤 이콜라 전용 번호판, 바디수트, 각종 상징 등을 잠금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시몬의 이달의 직원 챌린지. 11월 9일 목요일부터 11월 16일 목요일까지 한 주 동안 시몬의 수출을 통해 총 150억 달러를 획득하게 되면 올해 말 출시될 신규 차량 특별 한정판 상징을 잠금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GTA 온라인 2023년 겨울 업데이트는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규 임무와 다양한 신규 차량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는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GTA 온라인 연말 업데이트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매주 주간 업데이트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A 온라인 최초 달러 경험치 5배가 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습격이 아니고 택시 작업에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택시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 $1,000 정도 주니까 5배면 $5,000네요. 아무튼 5배입니다. GTA 관련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하는 11월 2주차 GTA 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챌린지 위크입니다. 먼저 워스토 할인 품목입니다. 매머드 F160 라이주 한 가지 품목 한 주간 25% 할인을 진행합니다. F160 라이주 첫 번째 할인입니다. F160 라이주 F35 베이스로 출시된 5세대 신형 전투기 F160 라이주입니다. 수직 이착륙 기능과 스텔스 기능을 제공하지만 교란 장치가 없고 캐논이 아닌 폭발성 MG가 무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캐논이 연사력 너프를 받으면서 폭발성 MG와 비슷하다는 평이 많은데 MG를 막상 실제로 써보면 기관포의 간격이 생각보다 넓어서 타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아직은 캐논이 조금 더 쓸만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무장 이외의 성능은 1티어급으로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유연하고 좋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둠바님 그 이번에 라이주 새로 나왔는데 라이주랑 레이저랑 어떤 게 더 괜찮나요?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했을 때 나 같으면 그래도 라이주가 더 나아요 할 것 같다 이거죠. 그래도 내가 볼 때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왜? 도그파이트에서 결국에는 내가 얘 꼬리 잡으려면은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도그파이트 때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빨라야 얘를 뭐 이렇게 제껴갖고서 뒤로 가갖고서 꼬리를 잡은 다음에 미사일을 쏘든 뭐 MG를 쏘든 캐논을 쏘든 할 거 아니냐고. 느리면은 천상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야 느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에는 최고속도야 최고속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라이즈가 훨씬 낫다 이거죠. 써보세요 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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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죽였지 내가? 아, 안 쐈는데 나는 총을? 총알을?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그로티 GTO 스팅거 TT 40% 할인, 오베이 9F 카브리오 40% 할인, 피스터 811 40% 할인, 프로젠 GP1 40% 할인, 바이서 네오 40% 할인, 그로티 치타 50% 할인, 페가시 인퍼너스 50% 할인, 총 7가지 품목 한 주간 40에서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오베이, 9F, 카브리오, 피스터, 811, 프로젠, GP1 최대 차량 모두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 삭제된 차량으로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코너에서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서 데오, 그로티, 치타, 페가시 인퍼너스 이 세대 차량은 시몬의 쇼룸에서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 GTO 스팅거 TT 그로티 이탈리 GTO 스팅거 TT입니다. 요 마티 외차금 트롤 아 닥쳐. GT 범퍼 넣으면 원래 기본에는 이거 빨간 색깔이 없었잖아. 여기에 빨간 색깔이 있잖아. 이것까지 똑같은데? 아 여기 살짝 다르구나. 완벽하게 카피를 해올 수는 없지. 그지?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근데 고속감 아니냐? 얘네들 여기 무슨 깡따구로 근데 신고 안 하나 봐. GT 재설치해봤는데도 네트워크 오르라면서 안 되는데 형. 내가 무슨 컴퓨터 출장이냐? 여기가 무슨 AS 센터야 인마? 아니 미끄럼 좀 심한데 근데? 이따 타볼 건데 얘가 지금 출발 부스트가 미끌림이 지금 상당합니다. 성능으로 타는 차량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왠지 드리프트에 특화된 느낌인데 뭐 재밌게 탈 수는 있을 듯. 자 노 방탄 장갑 하나. 아 이거 좀 버티는데? 아니 이게 왜 방폭이 잘 됨? 둘. 아 세발펑. 자 한번 쏴보시죠. 아 미끌림 개심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열둘펑. 여기 이제 그 뭐냐 방탄장갑 열두발펑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구도는 알고 가면 좋으니까. 제동력 아 제동력이 진짜 개쓰레기네요. 그냥 거지 뭐 ABS 분나 센거 달아놨나? 아무튼 제동력이 좀 쓰레기예요. 230만 달러짜리 페라리에다가 넣어놓을 만한 제동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그냥 해도 되는데 어차피 조금이라도 빠르면 따라잡거든. 이게 출발에 좀 느려요 보니까 초반에는. 그쵸? 초반에 좀 밀리는데 옆에 지금 티슈님 거 보면은 초반에 좀 밀리는데 잡는데? 이거 봐! 네 그랬지! 최고 속도가 좋은 것 같다고! 아니 230만 달러짜리가? 아니 이게! 아니! 종합적인 평가 85점? 가격도 생각하면은 85점 정도? 아닌데 나 디자인도 졸라 이쁜데 가격도 괜찮고. 아니야 그지? 90점 90점 아니야 아니 그러기에는 또 휠스핀이 너무 쓰레기라 85점 뭐하냐 혼자서 나 지금 잘 놀죠? 나 원래 이러고 잘 놀아 혼자. 됐스 깨끔. 피스터 811 기본가 10억이 넘는 포르쉐 918 스파이더를 베이스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네임답게 전 세계적으로 918대만 한정 판매되었던 차량이고요. 국내에도 몇 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친환경 슈퍼카죠.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 숨겨져 있는 보물 흙 속의 진주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피스터 811 100만원 초반에 저렴한 가격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발군의 발차 능력과 직선 구간 엄청나게 빠른 최고속도로 인기가 아주 많았던 차량입니다. 단 이 차량 출고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원탑일 뿐 현재는 이 차량을 능가하는 차량들이 아주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핸들링 쪽이 많이 취약한 811 특성상 공도 주행용으로는 살짝 부적합한 느낌도 있죠. 그래도 여전히 최고속도가 중요한 스턴트 레이스에서만큼은 아직도 많이 채용하는 편입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 삭제된 차량인 만큼 이번 주 무료 시승 차량 코너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젠 GP1 맥라렌 F1 베이스로 출시된 프로젠사의 슈퍼카입니다. 원본 차량처럼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게 특징인데요. 가벼운 차량들이 늘 그렇듯이 차량 제어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에 비해 성능 면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맥라렌 F1 LM을 싱크로율 90% 가깝게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입할 만한 가치는 충분한 차량입니다. 부동산 할인 소식입니다. 오피스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무려 50% 반값으로요. 모든 오피스 건물 한 주간 50% 반값 할인을 진행합니다. 아쉽게도 리노베이션은 제외가 되었지만 CEO 반입반출 창고 50% 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입반출 미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창고이므로 이번 반값 할인의 한개 정도는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이동수단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강도 미션입니다. 이번 주 슈퍼토즈, 엘리타스,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택시 작업 달러 경험치 5배, 시문의 수출 미션 달러 경험치 3배, 락스타 작업 대정 모드 탭에 있는 사살 쿼터제 달러 경험치 3배, 시큐어 에이전시 VIP 명령과 도전 달러 경험치 3배, CEO 반입반출 판매 미션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노 럭키휠 최고 보상이 룬 자바에서 오셀러 페네트레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임 경품 보상이 딘카 빈디케이터에서 듀바치 라피드 GT 클래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자동차 모임 시리즈에서 이틀 연속 6위 안에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으로는 오베이 9F 카브리오, 피스터 811, 프로젠 GP1, 럭셔리 오토샵의 그루티 이탈리 GTO 스팅거 TT, 트루페이드 에더, 시모네 쇼룸의 브라바도 벤시, 그루티 치타, 오셀럿 로코스트, 페가시 인퍼너스 바이서 네오입니다. 이번 주 특별 한정 이벤트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벤트는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스프렁크 앤 이콜라 챌린지, 시문의 이달의 직원 챌린지 뿐입니다. 영상에서 누락된 내용은 추후 이 영상 고정 댓글이나 둠바 디스코드 팁과 노하우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GT5 다양한 정보와 구인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하셔서 최초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Bye-bye.